바디가 왔습니다. 오늘 일렉션이라 노강. 웬 일렉션이지? 메이? 메이 나인? 아 일렉션 때 일단은 총을 못 들고 다니게 하네. 그러면 몽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마 한마라도 있어야지. 오한마. 아 야야야 어 야 아이노 아 야야야 아침부터 가디가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출근했고요. 가디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달라 보이네요 또. 나 스케어드 나요? 너 스케어드지? Of course. 근데 가디 노 건이잖아. It's okay, Mansur. At least but people can go on. Can notice that there's a guard. 오케이. 저 디자이너들하고 카운터 직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다시금 좋아졌네요. 역시 멘탈이 강해서 제가 저 친구를 좋아합니다. What's that? Metal detector. Check. Like this. Metal. Okay. 가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Vibrate. Vibrate? 응, yeah, vibrate. Then sounds. 또 direction. 어, 전 있네? 이 도어 맥힌나. I asked the supervisor use the no problem because inside if outside cannot. Inside is okay. 아, it's okay. 밖에서 있으면은 총을 못 차고 있고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총을 차고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건 무슨 차일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You know how to? Yeah, have a training. How many? Five? All is six bullet. Ah, six bullet. One empty because they have six. Ah, yeah, yeah, yeah. They have a target. Me also, I know how to. Military, you say? I am military. Mm-hmm. Yeah. In Iraq. Iraq, Iraq? Iraq. Oh, you don't know? Go to Iraq? Good, but we know. No, of course not. People, you don't know? Bin Laden? Yeah, I know Bin Laden. Oh, that time, but I go go there, man. Oh, it's Iraq, yeah, you papa. How many people you kill, sir? Yeah. Iraq. Oh my god. Iraq. Before is famous now. What? Before very handsome? Oh, very handsome. And now? Now very old. Very old? Oh, sir. No, Iraq like this. No, Iraq. Oh, papa. Very big, gone than you. No. Oh? 뚱뚱해? How many people you kill? 아, 꼭 kill? 30? 저희가 남자 직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은 왜 남자 직원을 안 쓰려는 이유가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필리핀 남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겪어왔던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필리핀 여성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그거는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팬데믹 전에 2층에 마사지샵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 때 저희 직원이 70명 정도 있었고 마사지사만 50명 넘게 있었어요. 그 중에 남성 마사지사도 있었는데 이 남성 마사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두세 명 정도 있었거든요. 사고를 좀 쳐서 제가 기겁을 하고 경찰까지 부르면서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경찰 대동해서 내보냈어요. 제가 어떤 일이었냐, 2층에서 손님 없을 때 화장실에서 몰래 마약을 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당연히 알 길이 없었고 알 수도 없었죠. 어느 날 저희 한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화장실에서 나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무슨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담배 핀 줄 알았거든 저는. 어쨌든 담배도 화장실에서 피면 안 되니까 좀 화를 내려고 불렀는데 남자 직원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낌새가 조금 이상해서 술을 먹었나 싶은데 술 냄새는 안 나는 거죠.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계속 옆에서 하는 소리가 마약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조사를 받으러 가게끔 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테스트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마약 테스트. 그거를 하게끔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양성이 나온 거죠. 결국에 시인했고요. 같이 했던 남성 두 명은 바로 퇴사 조치가 됐고요. 한 명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뒀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마약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자기 발로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성 마사지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자 직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가 5명까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마사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공원 피트랍을 했으며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들 피트랍들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출장 마사지까지 운전기사가 오전, 오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여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5명이 2대3으로 패싸움을 한 거예요. 저희 샵 바로 앞에서, 제 눈앞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운 이유를 살펴봤더니 교대 타임이 문제였던 거죠. 오전 쪽 운전기사 분들은 7시 퇴근인데 만약에 손님이 6시 30분 정도에 나오시잖아요. 드랍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드랍 위치가 공항이라든지 막탄 쪽 드랍이 있다 보면은 갔다 오면은 오버타임이 되는 거예요. 오후 쪽 운전기사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오전 쪽 직원은 오버타임해서 짜증나 있는 상태인데 원래 30분 전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6시 반까지 한 5분 정도 늦게 오거나 그럴 때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 버리면은 오전 쪽 기사들이 드랍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쌓였었나 봐요. 아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밤에 공항에서 픽업을 해와서 저희 마사지샵에서 0.5박을 하신 다음에 아침에 드랍을 가잖아요. 교대 타임이 있어요. 그때도 아침 쪽 직원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되면은 오후 쪽 직원도 오버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경찰이 와서 사건 무마를 했습니다. 패싸움 시작을 하게 된 두 명이 있거든요. 오전 쪽 한 명에 오후 쪽 한 명. 두 명은 퇴사 조치를 바로 시켰고요. 어쨌든 기사가 아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명은 일단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문 닫은 지 1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벤 차량을 팔게 됩니다. 필리핀 분에게 팔았습니다. 하루가 멀게 차 사간 필리핀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차에서 마약류가 발견이 됐대요. 응? 마약류가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 저는 거짓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차량을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두 번 정도 몰았거든요. 청소도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 본 것일 거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으며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이 대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그런데 진짜로 경찰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어쩜 많이 황당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셋업인가? 순간적으로 많이 놀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마약 테스트를 받겠다, 병원에 가서 경찰 대동하에 병원으로 갑니다. 마약 테스트를 걸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차량 의자 밑에 안쪽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이거 뭐냐 라고 저한테 묻는데 순간 떠오른 게 저희 기사들이 차량 운전을 했었잖아요. 운전기사를 다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대요. 아무도 아니면은 차주가 전데 제가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아무도 아니라니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맞다고 하면은 바로 잡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 끝에 저는 아닌 걸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그날 제 와이프도 엄청 울었었고, 뭔 일인가 당황도 많이 했었고, 제가 경찰에 끌려가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일이 불과 1년 전쯤이거든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경찰도 계속 네 차에서 마약이 나왔으니 네 거 아니냐 라고 계속 몰아붙였으면은 아마 셋업하는 셋업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차량을 사간 사람이 돈 환불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계속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전부 다 환불을 받았고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서 사업하실 분들이나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남자 직원을 쓰게 되시면은 마약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해요. 어찌됐든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알았던 사실, 벤을 팔고 스페어 바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기사 중에 한 명이 스페어 타이어를 빼간 거였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키가 있어야지만 뺄 수가 있거든요. 제 기사가 타이어도 하나 가져왔던 거였어요. 네, 이 차량은 제가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이고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보이시죠? 많이 움푹 파였고 이렇게 까져있던 거 티가 나잖아요. 기사가 저한테 말도 없이 페인트까지 칠해놓은 거예요. 딱 걸렸어 저한테. 페인트까지 몰래 칠하다가 걸렸습니다. 저희 가드분 나이가 조금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가 왔음 바랬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쓸까 합니다. 나중에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이 앞에서 늠름하게 서 있으니까 저도 좋네요. 또 뭔 일이야? 아, 진짜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아주.